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5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입니다. 인기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낚시인신 크루고요. 간단한 조작으로 즐길 수 있는 낚시 게임입니다. 새로 기준의 게임이고요. 그 나름 좀 보컬의 게임이고 모드가 다양해서 재밌게 단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9위는 울프게임 더 와일드 킹덤이고요. 늑대라는 조금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바일 전략 게임이고요. 늑대를 비롯해서 코요테, 자칼 등의 유닛을 뽑고 훈련시키며 성장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자, 8위는 트리플 타일이고요. 여러 개의 타일 중 같은 블록 3가지를 없애는 게임이고 단순한 게임입니다. 애니팡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7위는 라이더 월드고요. 간단한 조작으로 점프와 착지를 통해 장애물을 피해 나가면서 재화를 모아서 다양한 차를 구입해서 새로운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자, 6위는 로얄 매치고요. 모바일 퍼즐 게임 장르로서 스테이지마다 주어지는 목표 퀘스트를 일정한 이동의 수 안에 클리어 나가는 게임입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게임입니다. 자, 5위는 스노우브레이크 포비든 존입니다. 고퀄리티의 SF 슈팅 RPG 장르로서 다양한 적들을 처치하고 캐릭터마다 다른 총기와 스킬을 사용하며 컨트롤해 나가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고퀄리티의 게임입니다. 4위는 유구르다 리버스입니다. 미소녀 게임이고요. 미소녀 RPG 게임이고 생각보다 고퀄리티의 게임입니다. 자, 4위는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입니다. 훌륭한 그래픽으로 조작과 전투하는 재미가 있는 출시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작 RPG입니다. 2위는 미니게임 천국이고요. 저희 옛날에 요 폴더폰 가지고 즐겨 했던 그 미니게임 천국이 조금 더 스마트폰 형태로 발전돼서 도입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위는 시네탑 새로운 세계입니다. 블랙클로버 모바일을 밀어내고 새로 1위로 강림한 시네탑 새로운 세계고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게임으로 다양한 웹툰 캐릭터들을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고 원작의 스토리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7월 5주차 모바일 게임 순위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제 시네탑 새로운 세계가 1위로 올라가는 부분, 네, 눈여겨볼만하고 블랙클로버 모바일 하시던 유튜버분들이 그래서 많이 시네탑으로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촉이 좋으신 거죠. 시네탑이 지금 1위를 찍고 있고 지금 매출 순위로도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클로버와의 뭐 큰 차이점은 뭐 가로게임과 새로게임의 차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하게 또 이렇게 같은 공통점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들은 봤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원작 기준으로 스토리를 또 같이 살펴보면서 흘러간다 이런 부분들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네탑이 과연 몇 주 동안 1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요거를 포인트로 같이 이제 눈여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